기독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은 마가복음을 기독교 영성을 위한 텍스트라고 말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요? 피터슨에 따르면 영성은 우리가 자신의 영혼, 즉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영혼은 우리 자신을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영성은 모든 가시성 속에 내재된 비가시성에 쏟는 우리의 관심이며 모든 외적인 부분의 내용을 제공하는 내면에 대한 관심입니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무수한 내면성, 고독, 침묵이 수반됩니다. 극도의 진지함으로 영혼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피터슨은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예수님께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마가복음이 기독교 영성을 위한 텍스트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그리 많이 읽지 않고서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러한 깨달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소개되는 이야기 속에는 다른 등장인물도 많이 나옵니다. 병들고 배고픈 자들, 희생된 자들과 소외된 자들, 친구들, 그리고 적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심인물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속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삶을 위한 맥락과 내용을 제공하십니다. 마가복음을 읽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이야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대면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마가복음을 읽고 그 메시지를 우리 삶에서 실천할 때 영성, 즉 우리 영혼에 쏟는 관심은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께 쏟는 관심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의 모든 텍스트의 한줄한 줄, 한장한 장에는 오로지 예수,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성을 위한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뿐이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여기에 어떤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항상 어딘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길, 더 웨이를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은 간결하지만 강력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튀어올라 갑자기 우리에게 달려드는 동사는 부인하라와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곧 부인과 죽음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갑작스러운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이 부정적 언어를 대할 때 우리는 주춤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개의 부정적인 동사가 따라오라, 즉 좇으라는 긍정적인 동사로 묶여 있다는 것을 곧알수 있습니다. 처음 것은 부정사이고 다음은 명령어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말씀이 문장의 서두를 구성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는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위대한 동사가 자기 부인과 죽음을 요구하는 부정적인 동사들 위로 영광의 빛을 비춥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초청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진정한 영성 신학에는 언제나 강력한 금욕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충동이나 욕구 또는 변덕이나 야망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란 이름을 빌어 자기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돌아섬, 즉 터닝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터닝해서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길, 더 웨이를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내 길, 즉 마이 웨이에서 돌아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선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성은
언제나 자기 열심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 우리에게 뿌리 깊은 자기 애가 있기에 하나님을 내 경험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많은 주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영성신학은 이러한 경계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완전한 그리고 성숙한 참여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규율이며 기술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많은 혼동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유진 피터슨이 말한 진정한 영성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예수님께 그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2022년에 나의, 우리의,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입니까? 우리입니까? 교회 자체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